오늘은 서정리 5일장을 찾아왔습니다. 서정리역에서 바로 내려서 앞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시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서정리역은 송탄과 평택 사이에 있는 그 전철역이죠. 자, 역시 시장 골목에 오면은 그 분주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러한 풍경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과자도 형형색색 아주 그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 된장, 두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그 추운 겨울에 맛이 더욱 나겠죠. 먹음직스럽습니다. 출방이 빠질 수 없죠, 시장에. 시장 골목에는 이와 같이 어묵이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어묵 만드는 사람이 손놀림이 아주 분주하네요. 뭐 닭 부위별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과메기. 시장이니까 여기는 쌀도 팔고. 아, 여기는 지금 이 서정리에서 아주 그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들어가. 들어가서 먹는 거 같아요. 곱창 볶음면 드실 수 있는데 여기 곱창 볶음만. 코를 자극하고 여기다가 김치 넣고 밥볶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요게 16,000원이에요. 하얀 접시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곱창들. 아, 이 내음도. 그러세요? 네. 그럼 훨씬 식감이 낫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철판에 저쪽에 안에 또 있고. 철판에 갖다 넣어주기. 그래요? 제가 볶아다 드려요. 볶아서 요 옆에다가 김치 넣어서 볶아서 드리거든요. 네. 그럼 요 남은 거랑 같이 해서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만드는 건가요? 여기는 네. 김치집인데요. 아, 파김치도 있고. 아, 겨울에는 뭐니 해도 이 동치미. 공주에게 6,000원.
6,000원? 김치집에 만두도 파네요. 지붕에 그 아케이드가 설치돼가지고 추위나 비 올 때 창업하기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자꾸 상도동에 계셨어요. 아, 서울에서 하셨구나. 이건 어떻게 파시나? 가격은 한 팩에 4,000원이요, 1인분에. 만두를 잘 만드시는구나. 어떤 거예요, 옛날에? 없어요, 그냥 만두통. 통 세우는 거죠? 그럼요. 아니, 왜 그런 거면? 감사합니다. 16,000원 계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바나 드릴까요? 멸치 않아? 고기 만두로 가져가세요. 매운 고기 만두로 드릴게요. 어? 어떤 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얘는 동그랑땡이나 만두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두부고. 얘는 부산두부. 부산두부로 만든 거예요. 100개씩 들었어요. 냉장고 넣어놨다가 15분 정도 30분 정도 서정민 오일장 양이 일상 높였습니다. 근데 이래서 어떡해.